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APK 파일을 디컴파일하는 도구 중에서 몇개좀 소개해 드릴 것이 있어서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PK 파일을 디컴파일하기 위해서는 뭐 모든 걸다 제가 이제 공개 강의에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길어지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APK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EX하고 이제 리소스 파일이라고 씁니다. 그 리소스 파일이 이제 합쳐져서 APK 파일이라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화살표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APK 파일이 이제 DEX 파일하고 리소스 파일이라는 것으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권한이죠. 권한 파일입니다. 권한 XML 파일이 있는데 이것들이 합쳐져서 APK 파일이라는 압축 파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디컴파일, 이게 디코드 디컴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DEX 파일은 또 다시 이제 클래스 파일이나 아니면 자바 파일로 이제 우리가 복구를 해야만이 이 원본 파일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컴파일 할때 기존에 했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APK 툴이라는 도구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DEX 2자라는 도구, 또는 JDGUI라는 이 도구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하는 도구를 바로 이용하기도 괜찮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난독화 솔루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루팅된 것들, 체킹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완벽하게 APK 파일을 그냥 처음부터 바로 자바 파일로 디컴파일하는 도구 이외에도 이 중간 단계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중간 단계 하나씩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자동 도구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도구들을 하나씩 사용하면서 중간에 어떻게 이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그 이제 난독화가 되는지 대충 이게 추측하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용하는 것들만 너무나 이렇게 맹신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중간에 원리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간단한 것은 바이트 코드 뷰라는 것을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바이트 코드 뷰는 제가 계속 예전부터 블로그나 동영상 강의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 뷰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다운로드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릴리즈 버전 같은 경우에는 몇 버전이냐면은 2.9 버전일 것 같네요. 2.9.16 버전이고 JRE가 8.9하고 그 다음에 10점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바 JRE 버전이 10점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자바에서 그 버전 때문에 이 도구들이 많이 이제 좀 실행하고 하는데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실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써 있듯이 이제 자바가 JRE가 기본적으로 그 윈도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자바의 자에 이제 바이트 코드 뷰라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바로 요거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APK 파일을 자바 파일로, 그 다음에 스말리 코드로 저희들이 이제 변환을 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인시큐어뱅크라는 앱을 제가 많이 테스트를 했던 인시큐어뱅크 앱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하나 올려놓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로 APK 파일이 이제 DEX 파일, 그 다음에 XML 파일이 디코딩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디코딩 아니면 디컴 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DEX 파일이 디코딩이 되고, 그 다음에 DEX 파일이라는 것도 이제 바로 압축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스말리 코드하고 자바 코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이트 코드 뷰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따도 화면으로 보이겠지만은 이 스말리 코드하고 자바 코드, 이 스말리 코드하고 자바 코드가 같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하고 안드로이드 이쪽으로 가시면은 인시큐어뱅크의 소스 코드가 이쪽에 디코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왼쪽에는 자바 파일이,
오른쪽에는 스마일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 APK 파일을 역분석을 할 때는 자바 파일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 자바 파일이요. 그 스마일 코드만 보면 보고 어느 정도는 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자바 파일을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디코딩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더 편하겠죠. 가끔씩 이제 난독화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이 스마일 코드에서 자바 파일로 이제 변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너리 난독화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설치가 돼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일 코드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스마일 코드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문자열 검색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함수들이 호출하는 그런 부분들, 어떤 중요한 이러한 정보들, 이게 문자열들이죠. 이런 스트링 정보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APK 파일이 어떻게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하고 이제 그냥 앱 취약점 진단을 할 때하고 기술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하지만은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죠.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서버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보내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앱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들을 어떻게 이게 막고 있는지, 그럴 때 어떻게 우회를 할 수가 있는지, 예, 그런 관점들, 그리고 중요한 내부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관점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바이트코드 뷰만 하더라도 오픈적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이게 거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JB라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죠. JB라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JB라는 도구를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약한 2주일인가요? 예,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JB 디컴 파일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 3점대인가? 지금 현재 2점대인데 3점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알파 데모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디컴파일로만 사용하지는 않고요. 다양한 이제 암 쪽이나 MIPS 그런 환경, 윕스죠? 예, 윕스 환경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다 프로 쪽만큼,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예, 그 정도로 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얘기했던 이제 아이다 프로 버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료 버전들이고요. 비싸죠. 예, 비싼 것이고요. 무료 버전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이제 차이는 이제 극명하게 다릅니다. 예, 좋습니다. 예, JB하고 이제 아이다 프로들을 이제 사용하다면은 확실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추가적으로 소개할 것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APK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됐죠.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 버전, 저 같은 경우도 최근 버전으로 설치를 했는데 최근 버전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1.2입니다. 제가 이거를 인터넷 강의를 찍었던 시점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어디 있냐면 툴즈 제가 예 빌드 쪽에 있네요. 빌드 쪽에 보시면은 어널라이즈 APK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예, 어널라이즈 APK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 어널라이즈 APK 파일에서 APK 파일만 저희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APK 파일을 분석을 합니다. 바이트 코드 뷰하고는 조금 뭐라고 하냐 안 보이는 거 바이트 코드 뷰에서 분석하지 못하는 것들도 여기서도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APK 파일을 분석을 하면은 APK 파일 안에 있는 XML 파일, 이게 권한이거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이 권한과, 그 다음에 이제 DEX 파일, 얘가 이제 소스 코드죠. 예, 얘가 소스 코드이고, 이 DEX 파일 있고요. 그래서 이걸 안드로이드 XML 파일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권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그냥 압축 파일로 해제를 하면은 디코딩이 아니 인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바로 디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class.dex 파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바이트 코드에서 봤듯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런
그 디렉토리들이 나오고 제가 컴에서 안드로이드에서 인식큐뱅크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자바 코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각각의 이 두 트랜스퍼라는 클래스 파일에서는 이제 메소드를 8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조하는 것은 16개다. 이런 통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요거에 대한 특징들이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사이즈들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덱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이제 통계가 나와 있죠. 6,529개 클래스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메소드와 레퍼런스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내는데 정말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퍼에서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제 바이트 코드 뷰가 나옵니다. 이 바이트 코드 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스마리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그 분석을 해보시면은 아까 저희들 바이트 코드 뷰에서 봤던 그러한 스마리 코드 형태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열 이런 패스워드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함수 호출이고 서버 IP, 서버 IP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To transfer post login, 네, post login 쪽에 show 쪽 보시면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바로 이제 루팅된 이제 루팅을 체크하는 그런 문자열들도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루팅 후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Compare Preference APK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APK 파일들하고 변화된 것들을 또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제 개발자가 APK 파일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난 뒤에 기존에 있던 어떤 APK 파일들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 위한 용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 APK 파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보안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발 환경이지만은 이 안에 보면은 뭐 메모리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로켓 분석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것처럼 이런 APK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때 모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강의에서는 이 정도까지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APK 파일 안드로이드 앱 진단이나 아니면 악성 코드 안드로이드 앱 진단할 때는 이런 기술들, 디컴파일 기술들을 아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